여기가 어딘가 지금. 어? 할머님이 뭐라는 줄 알아? 아우야, 깜딩아, 이리 와봐, 막 이래. 뭐 지금 성대모사 한겨? 어. 장 처음 와봤죠 여기. 응. 너 언제 열리는 건데? 38.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거.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 여기. 난 안 와봤어. 먹을 것도 많아. 이런 거 갖다가 심는 거야. 막 별거 다 있어. 와, 상추다. 어, 그러니까 상추도 있고. 우리도 상추 심어야 되는데. 저거 먹을까? 우와, 들어오자마자 목걸이 걸쳐. 떡볶이는 없나? 떡볶이도 있을걸? 나 떡볶이 안 먹은 지 지금 며칠. 호떡도 있다. 일단 구경하자. 어? 따와. 저쪽에 유명한 치킨집 있잖아. 어? 줄 엄청 길어. 봐봐 한번. 놀랜다. 오빠 사와. 어. 저번에 나는 주말이랑 겹칠 때 왔잖아. 그때는 진짜 미어 터져. 여기 사람 엄청 많아. 아니 저 입구에 먹을 거 있는 거 진짜. 아, 저기도 있어. 계속 가면 더 있어. 그래? 어. 이렇게 커? 크다니까 생각보다. 그래서 오빠가 그때 잔뜩 사갖고 왔구만. 근데 찹쌀 도넛이 속았잖아. 안에 팥 없었잖아. 팥 있는 게 맛있는데. 우와 배고프다. 저기 전 먹을까? 전 아까? 어, 나 전도 먹을 거고 호떡도 먹을 거고. 진정해. 다 먹을 거야. 내가 너 오면 좋아할 거라고 했잖아 여기. 나 근데 시장 좋아해. 나는 구경하고 이런. 여기 막 항아리도 팔고 막 별거 다 팔던데. 항아리는 관심 없는데.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장아찌 같은 거 담궈서 조그만한 항아리 있잖아. 아 그런 거. 족발이다. 반들반들한 거 봐. 아, 저 통으로 갖다가 그냥 뜯어먹고 싶어. 나 예전에 막 벌집 이거 응. 입맛 나올 때 이거 먹었었잖아. 얼마나 단지 알아? 그러니까 저 약간 쓴 맛이 나더라. 너무 달아가지고. 아니 너무 달아서 속이 애린 적은 처음이야. 와. 목걸이 없잖아 오빠. 아니 오늘은 줄 별로 안 길어. 아 저기 끝까지야? 아니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 서 있어 주말에는. 진짜? 여기서 이런 거 사가지고 입으면서 입어서 이제 밭에서 일할 때 하면 되겠다. 그래, 편해. 그냥 입으면. 장화 신고. 장갑도 팔고. 팔토시도 필요해. 팔토시. 뭐 얼마나 하려고? 오!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깔고 앉는 거? 이거 근데 특 사이즈 특대형 없나? 저기 있잖아, 저기 특대형. 특대형 있어? 모자도 사야 돼. 어, 내가 말한 거 이거야. 이런 거 조만한 거 사다가. 귀엽다. 고추장아찌 같은 거 담궈 먹으면 되게 알지? 고추장아찌 나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오빠 근데 배고파. 끝인가봐. 가자. 저거 먹는 거밖에 생각 안 나지 처음 해봐가지고. 지금 닭다리 7개랑 닭다리 7개랑 앞에 그 호떡이랑. 저건 뭐야? 닭발이네. 무뼈. 닭발. 어? 무뼈? 어 무뼈도 있어. 족발도 하나 먹을까? 그러니까 뭘 먹을지 정리를 해보자. 저기 뻥이요도 있어. 뻥이요 뻥튀기. 뭘 먹을지 정리를 해보자. 나 이거 그거 저거 끝에 거. 이거랑 동그랑땡이랑 동태? 동태전이랑 고추 두부랑. 아니 무슨 야 무슨 부페 왔어? 왜? 이거 맛있겠다. 근데 족발 미니 족발이 맛있는데 이제 발라먹으면. 미니 족 먹자. 무리하지 말라고. 무리하는 아침에. 거 아니야?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침에 뭐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니 뭐니 뭐 이러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 사장님 이거 먹고 놀아줄게. 버섯인가 보다 이거. 쫄쫄해서 맛있다. 아, 맛있다. 뜨거우니까 되게 맛있네. 그래도 너가 한 게 더 맛있어. 왜냐면 우리는 이게 많이 넣잖아. 재료를. 어, 재료를 많이 넣으니까. 하도 헷헷거려가지고. 목이 말릴 거야 지금. 맛있다 이거. 동그랑땡. 고추도 맛있어. 아, 지금 배고파서 맛있는 거. 아, 맛있어. 배불러. 어묵 땡겨 근데. 그게 뭔 말이야? 배불러도 어묵은 들어가. 배불러가 그냥 입에 밴 거 같아.
저희 10개 주세요. 10개 어묵 먹자. 이거 불었다. 이거 미안한데 간장 좀 뿌려줄래? 불었다. 제대로 불었어. 맛있지? 나도 묻혀줘. 혼자 먹네? 응? 고마워. 기다려? 짜장이야 내가? 와. 불리면 오세요. 네? 아? 옥지 수인남. 짜장이 무겁다. 짜장이 왜 이렇게 무겁냐? 야, 지금 이거 팔 덜덜 떨리잖아. 하품이 절로 나온다. 그치?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니. 낮잠을 때리고 싶은 날씨야. 짜장이 지금 막 이래. 여기 어디야? 어디야 하면서 막 계속 쳐다보고 있어. 야, 근데 짜장이가 아까 오줌 싼 거 알아? 소파에? 다리 들고 다리에다 쌌어. 소파 다리에다가. 자꾸 영역 표시하려 그래.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하잖아 오줌. 집에서는 안 그래. 근데 이게 남 집이라고 생각하나 봐 지금. 다른 지역에 왔으니까 이제. 그리고 특이점 발견했어. 뭐? 다리를 들고 쌀라 그래. 짜장아. 영역 표시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오빠 여기 소파에서 진짜 그냥 자도 될 것 같아. 짜장아. 어야 너 하품하니 갑자기 나 재채기 나왔어 지금. 오빠 하품도 없는데 알아? 응. 옆에서 하품하면 눈물 나. 나도 계속 하품 나오면서. 여러분 여기가 아직 너무 정리도 안 되고 지저분해가지고 다 정리되고 하면은 보여드릴게요. 지금 너무 공사판이야 지금 밖에가. 멀었어 아직. 한 달은 걸릴 것 같은데. 왜 나 왜 머리 이렇게 하고 왜 이쁘게 했나 해야겠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하고 전혀? 네가 마르기 전까지 몰랐을걸? 날씨 지긴다. 눈을 뜰 수가 없다. 신났네. 여기로 가자. 올라가 보자. 쭉. 근데 여기 근처에 쏘가리 매운탕 맛집 있는데. 아까 오다가 본데? 먹을래? 하루에 한 개만 먹을 거야? 어? 아 진짜 살찐 게 안 빠져. 베트남 가기 전까지 지금 살 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제 프리 사이즈가 진짜 쨍긴다니까? 딱 맞아. 프리 사이즈가 쨍기던가. 매운탕 맛있는데. 날씨 너무 좋다. 오빠. 어? 그 쪼리 한 개 더 산 거잖아. 어? 어. 베트남 가기 전에 또 끊어지는 거 아니야? 맨날 그거 신는 거 같은데? 나 원래 하나 사면 뽕 뽑잖아. 신나 죽겠지 아주.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얘도 새로운 데 오면 되게 좋아해. 사장님 물 좀 줘야 되겠다. 물 잠궈야지. 아 시원해라. 물 먹어서 다시 충전된 것 같아. 근데 여기 산책하기 너무 좋다. 그늘이어서 좋아. 여기 기억나? 어딘지? 우리 작년에 와가지고 차 끌고 들어와서 김치말이 국수 먹고 올갱이 잡고 뭐였지 그때? 고기 꺼 먹었나? 아 밀키트 사왔다 참. 그때도 짜장이 같이 왔는데. 그때는 엄청 더웠어.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오늘은 별로 안 더워서 괜찮아. 일로 와 짜장이. 아무도 없어서 좋다. 아우 또 신난다. 입이 웃고 있어. 입이. 어제 비 와서 그런가 물이 많네. 여기 파도가 있는데? 이건 파도가 있어. 짜장 짜장
대나가나 막 하품 아무 데서나 막 하는 거. 아무도 없으니까. 어떡할겨? 뭐를? 어? 뭐? 매운탕 맞지? 아, 부시지 마. 유혹하지 말라고. 다음에 와서 먹자, 그러면은. 그래. 어차피 또 올 거니까. 여러분, 제가 맥주를 한 잔 먹을 건데요. 제가 육포 진짜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비밀인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건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 이거. 특별해. 그냥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근데 좀 귀찮더라고, 나는. 근데 이거 이렇게 먹으면 끝도 없이 들어가요. 근데 이상하게 호주부 육포 되게 맛있지 않아? 응. 우리 그래서 마트 가면 육포 무조건 호주부 사잖아. 육포는 호주부야. 이게 손이 좀 아파. 이거를 얇게 썰어야 돼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해서 드세요. 근데 이게 진짜 귀찮아요. 근데 진짜 맛있어도 귀찮아도 하는 거지. 근데 너가 맨날 이렇게 해주잖아. 근데 이상하게 이게 엄청 특별한 건 아닌데, 방법은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해야지 맛있다, 진짜. 훨씬 맛있지? 근데 나는 귀찮아서 그냥 먹지. 오빠는 뭐 소시지도 그냥 먹는데 뭘. 오빠 이거 좀 오빠가 해봐. 여러분 이렇게 잘랐어요. 이거를 이거를 기름을 안 넣고 여기서 기름이 나올 때까지 자글자글 할 때까지 볶는 거예요. 잘했고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불을 잠깐 켜놓고 그동안에 고추를 계속 해야 되지. 응. 지금 오빠가 좀 하고 있어. 여기다가 마요네즈. 나 마요네즈 안 돼. 나도. 간장 조금. 간장. 오. 기름이 나온다. 세지. 고추를 얇게. 크게 하면 안 돼. 응? 맵잖아. 이렇게 기름 나올 때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 벌써부터 마지막 냄새 난다. 맥주 뭐 먹을 거야? 너 카스. 카스 있어? 나는 클라우드. 아, 재미난 거 좀 틀어봐. 보자. 짠해야지. 자기 혼자 먹냐? 아, 너 목 말랐어 지금. 나 목 쉬었지 약간. 왜 이러지? 진짜 차갑다. 이렇게 고추랑 같이 한번 이렇게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끝도 없이 들어가. 우리 맨날 조금만 먹을까? 하구장은 또 외우잖아. 이러다가 지금 하나 남겨놨잖아. 이건 딱 또 해먹어. 이거 예뻐. 이게 자르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자르고 나면은 진짜 구우면은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귀찮아가지고 너가 이렇게 잘라서 좀 해달라고 했잖아.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갖고 자른 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렸거든. 원래 근데 좀 달라 맛이. 나 예전에 처음에 이거 알았을 때 이거 진짜 많이 먹었잖아. 마트 갈 때마다 호주부 맨날 사가자. 짜장면 뜸! 진짜 차갑다 근데. 바꿔 먹어보자 한번. 아, 이거 맛있네 이거. 근데 이게 좀 더 강하다. 이렇게 고추를 하나 이렇게 걸어야 돼. 뭐 그렇게 먹어야 돼? 응. 좋아. 이거지. 그냥 다른 육포에도 맛이 나긴 하는데 여기 양념이 우리 스타일 같아, 왠지. 우리 맨날 호주부만 먹거든. 여전히 안 돼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녔잖아. 응. 지금 자다가 그지? 하루 종일 자다가 나온 거야.
코골든다 아까 짜장이? 네. 짜장이도 어느 순간부터 코를 곤다? 원래 안 골았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내가 집에서는 정말 이렇게 추하게 편하게 있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겠지? 왜? 하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진짜 잠옷 입고 이렇게 이쁘게 입긴 하대다. 그러니까 나는 밖에서 옷 입는 걸 안 해서 그냥 입어. 막 늘어나거나 버리기 아깝고 막 뭐 묻었거나 이런 거. 근데 어제 영상에 이 티셔츠 있잖아, 레드 티 이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2002년도 막 그때 입던 건 줄 알더라고. 이거 카타르 가서. 카타르 가서 얼마 전에 산 건데. 나 그때 유니폼 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미리 안 사가지고 없어가지고 없었잖아. 근데 버리기 아깝잖아. 그러니까 괜찮은데? 집에서 입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삼계탕에 집중이 안 되고 삼계탕 먹방인데 이거만 먹어, 티만. 난 솔직히 집에서는 신경을 안 쓰니까. 짜장이 오늘 근데 뭐 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먹었어 아까. 그리고 밤에 몰래 밥 먹잖아.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하나 더 꺼야 되겠다. 오빠가 꺼와봐. 내가 알려줬잖아. 지금 처음 알려준 척해. 맨날 나 시키잖아. 그러니까 할 줄 아니까 해오라고. 아니 한 개씩 먹고 그래, 두 개씩 먹고 그리고 빨리 없어지잖아. 오빠 이거 먹어. 왜? 응? 너무 크게 나? 아니 그냥 맥주보다 이걸 계속 먹게 돼. 맛있다. 이거를 그냥 일반 냉장고로 안 해놓고 김치 냉장고로 해놨더니 진짜 음료수가 엄청 차가워. 거의 얼기 직전까지 다 돼 있어서 그래. 아니 저기 먹다가 막 탄산수 내가 먹고서 중간에 넣어놓잖아? 얼어있어. 탄산 빠지면 얼지. 근데 시원해서 더 맛있어. 마요네즈 좀 더 먹고 싶어. 마요네즈 여기 이렇게 많은데? 나는 간장보다는 마요네즈가 많아. 내일 영상 찍잖아. 얘 먹방 찍어야 돼. 그러니까 뭐 찍지? 네? 메뉴. 메뉴가 이제 맨날 고민이야. 다 먹었다. 그럼 너가 이거 더 해주면 안 돼, 소스? 내가 자를게 이거. 응? 자르고 쿠키까지. 쿠키까지? 알았어. 내가 소스를 만들게. 근데 저런 거 엄청 좋아하더라, 보면. 나도 왜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축구, 격투기, 씨름 막 이런 거 막 맨날. 왜 그러는겨? 몸 쓰는 거 되게 좋아해, 몸 쓰는 거. 왜 그러지? 재밌어. 사진 왜 찍은 거야? 감성. 이게 뭔 감성이야 지금. 혼자만의 시간. 나에게 주는 선물? 선생님 간식 주면 안 되지? 많이 줬어. 이거 못 참겠나 봐. 육부에서 냄새 많이 나니까. 얘 밥을 먹어야지 밥을. 짜장이 또 지 이름 불렀다 이거예요 지금. 짜장이? 짜장이? 짜장이 밥 먹어. 간식은 너무 많이 먹었어.